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시미술이 아닌 그림 그리는 배선생의 배상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도대체 이런 걸 왜 그려? 라는 제목의 컨텐츠를 가져와 봤는데,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실제 입시를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왜 대체 내가 기초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런 걸 내가 뭐하러 그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본 컨텐츠인데요,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업로드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빗자루와 쓰레받이, 향초. 도대체 이걸 왜 그릴까요? 왜 굳이 하고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 소재들을 줘서 학생들을 괴롭힐까요? 단순한 겁니다. 이걸 쓰레받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빗자루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초 디자인입니다. 이 사람이 조형 능력이 정말 기초적으로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거를 쓰레받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란색의 조형성과 그리고 저 면 단위의 면을 이용한, 그리고 저 노란색의 유채색과 이 향초의 무채색에 대한 관계, 그리고 요 밝음과 요 어둠과 요 밝음과 이런 거에 대한 톤의 단계, 그리고 이 사람이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물체마다의 양감을 낼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것들 등등등 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줘도 누가 더 이쁘게 꾸밀 수 있는가. 이 재료들을 가지고 다들 뭐 전시 몇 번은 보셨을 거예요. 버려진 신발들을 가지고 굉장히 멋진 어떤 설치 미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버려진 신발을 버려진 신발만 길거리에서 보면 쓰레기죠. 근데 그거를 어떤 조형 요소와 그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냐에 따라서 멋져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고 많은 물체들 중에서 쓰레받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 조형과 조형성으로, 그 사람의 기초 디자인 능력으로 어떻게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죠. 예, 주제부에 들어가는 주제부 연출부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 수업 때 진행한다고 잠깐 표현, 개체 표현 보여준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도 얘기한 거 그대로 있죠. 이제 톤에 대한 리듬감과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엇갈려서 주는 기울기한 대비감, 그런 것들, 그리고 색에 대한 색과 색 사이에 무채색이 들어가 있죠. 이런 재미, 이런 것들을 첨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 이제 업로드 했던 거 가져와서 지금 평가 리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거, 요 그림도 제작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탈실과 스테인레스 양동이입니다. 이건 이제 플라잉 타이거 아시죠? 그 인싸템만 판다는 그 플라잉 타이거에 가면은 있는 양동이인데, 요 양동이와 요 실타래를 가지고 이용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는 색과 색 사이에 무채색, 아 얘도 마찬가지네. 색과 색 사이에 무채색을 이용한 것, 그죠? 그리고 실타래는 실이잖아요. 선재죠, 선재. 예, 이 선재를 가지고 어떻게 리듬감 있게 선재를 재밌게 표현했느냐. 자유곡선에 대한 설명은 이제 수업 시간에 되게 심도 깊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뭐 이것도 보면은 되게 다각도로 이렇게 뻗는 선재들 보이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힘을 주고 리듬감을 주는 거, 나와 있는 것과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차이도 어떻게 보면 조형성으로 재미를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이런 그림자의 연출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죠? 그리고 이게 양동이의 쇠질감을 이용해서 비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것, 요 능력들, 요 능력들을 보고자 이 문제들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요거는 상명대학교 천안에 있는 문제은행에서 뽕짭을 해서 이제 낸 물체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뽕짭을 해서 그려본 물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선재죠. 이 오핀의 선재, 그리고 이 벽돌의 육면체 도형. 어떻게 보면 면의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이제 면이죠. 겹친 면과 떨어진 면. 그래서 이런 동세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면 물방울, 집도 점재로서 이렇게 같이 조형성으로 연출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꿰을까?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나도 잘 몰라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또 보면 무채색 사이에 색을 끼워 넣어서 얘가 굉장히 희소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한 거죠. 자, 다음. 이 댓글에 이건 좀이라는 댓글이 달렸던 비치발리볼과 간이의자 그림입니다. 뭐 별로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예, 다만 저는 그냥 제시물에 그냥 충성을 했을 충성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선재라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화면을 크게 분할할 수 있는 이 선재, 그리고 얘를 접으면 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접은 것과 펼친 것을 함께 배치를 해서 또 그런 어떤 대비감을 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 어두운 이 간이 의자 사이에 끼어서 희소성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빨간색과 파란색에 대한 보색 대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정확히 보색 관계죠. 노란색과 이 블루 굉장히 강한 대비감을 줘서 시선을 끌기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아 그리고 크기 대비 굉장히 큰 친구와 작은 친구가 부딪히면서 같은 물체지만 상대적으로 비슷한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 한 몇십 배 되지 않을까요? 한 100배 차이 나는 크기 100배는 좀 오바고 아무튼 그 정도 크기 차이 나는 이 크기 대비를 준 것 그죠? 네 다음 자 마지막 이건 백석대 문제은행에 있는 제시물인데요 이게 구명 튜브와 노란색 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크기 대비 그죠? 큰 놈 작은 놈 그리고 기울기 대비 얘는 엎어져 있고 얘는 세워져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옆으로 뻗고 앞으로 뻗고 그런 차이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면은 흰색과 빨간색이 기본적으로 지어져서 대비감이 있는 물체인데 이렇게 어둠 안에 가둬서 이 흰색이 더 흰색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 연출을 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조형 요소와 원리로서 이해하고 판단해서 그려본 그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들 다 제가 카드 띄워놓을 테니까요 예, 개체 표현 과정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하시면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올라가니까 예,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고 아 그리고 한국 미대입시 뭐 재밌는 한국 미대입시 이렇게 올리는데 재미없다고 막 또 뭐라 하시는 분들 재미없을 순 있는데 다 지나면 추억입니다 다 막 붓 보면 또 한번 그려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거를 정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 구명튜브랑 노가 실제로 내 손 위에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배치할 수 있을까? 내가 음식점에서 이 음식 사진 찍을 때 포크랑 나이프 위치하고 디저트랑 이렇게 메인이랑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거랑 비슷한 과정이죠 얘를 어떻게 이렇게 놓으면 이쁠까? 저렇게 놓으면 이쁠까? 이런 과정이 재밌는 거죠 네. 그래서 재밌게 접근하십시오 여러분 다 즐기면 알아서 다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